새해를 맞는 기독교인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개인적 신앙 성숙에 대한 기대감에서부터 남북 평화 정착에 대한 바람까지 다양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주요 교단장들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100주년을 맞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에 맞는 올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최됩니다. 어떤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목회자 성윤리 문제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마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2019년을 맞아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소망에서부터 우리 민족과 사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까지 오요셉 기자가 이들의 다양한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교인들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신앙적으로 한층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해마다 성경 이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분하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며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경제 위기 극복과 청년 실업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청년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태안 화력 발전소 사고와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했습니다. 노동은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농성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과는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탄값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한 연탄은행의 정해창 목사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길 바랬습니다. 지금도 연탄 한 장을 걱정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회나 이런 그 사회적 약자의 그 현실적인 아픔, 눈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일이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해에도 남북 평화 정착에 대한 염원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탈북해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연광규 씨는 남북 통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했습니다.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하루빨리 만나서 정말 재회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2019년을 맞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임하길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교계 지도자들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100주년을 맞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을 맞아 주요 교단장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만큼 당시 과거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민족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협력하고 서민 경제가 더욱 좋아지고 남북이 더욱 가까워지는 가운데 통일의 소광이 비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명석 총회장은 특히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며 모든 교회들이 기도운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충섭 총회장도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봄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교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정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뭉쳐서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총회장은 또 혐오와 차별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며 작은 자 하나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염원했습니다. 이 밖에 예장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은 팍팍한 경제현실과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성희 회장 명의의 신년사를 통해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이 탐욕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위험의 외주화의 사슬을 끊고 우리 사회의 병폐인 불평등과 폭력의 관행이 해소되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승희 총회장은 새해에는 총회와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와 백석대학교 등에 속한 백석학원도 신년 예배와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변화의 물결 앞에서 개개인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의 정신을 바르게 세워 교단의 가치를 높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태준 총회장은 타 종단의 이사 영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안양대학교 사태와 관련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일제 억압 속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선포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다양한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독교계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 정신을 오늘날 상황에 접목해 적용하는 운동에 나섭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4개 회원교단,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 등이 지난해 결성한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위원회는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을 선언문 형식으로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과 하나 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준 반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타성에 젖어 더 이상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기득권의 아성이 되어버렸다는 반성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갱신하겠다는 다짐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 부활의 꿈과 믿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끊겼던 혈맥이 다시 이어지고 정의가 강물같이 생명이 바다같이 물결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려 합니다. 선언문에는 행복, 공동체, 다양성, 여성, 청년 등 12가지 항목별로 다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위원회는 작성된 초안으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뒤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때 최종 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형 집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한 연합기관들이 공동주최하는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연합성회가 3월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약 2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0만 명이 참가하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7대 종단이 참여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3.1절 오전 9시 이화여대 강당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중국 푸단대학교와 함께 중국 상해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중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예장통합총회와 한교총이 공동으로 한국을 빛낸 99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올 한 해 동안 목회자에서부터 교회 직원에 이르기까지 성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그루밍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K목사로 인해 곤욕을 치른 탓인데요. 교회 내 성범죄 문제에 강력 대응하기로 한 예장합동총회 소식을 송주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는 인천 A교회 K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이었습니다. K목사는 현재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여 명의 여성교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총회 서인천노회는 해당 K목사를 제명, 사직 처리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목회자들의 탈선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예장합동총회는 103회기 첫 실행위원회에서 목회자 성윤리 교육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을 3개 권역별로 나눠 담임 목사와 부목사, 기관 목사, 교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후에 합동 측이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이제 이게 많이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겠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그런 세미나도 좀 하고 교육도 하겠다. 이와 함께 예장합동총회는 총신대 김용우 전 총장의 구속 이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총신대를 위해 총회 기금을 집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주 전국 교회에서 보내온 성탄절 헌금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에 전혀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선 이사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급히 운영이사회의 결의를 얻고 임원회가 결의를 해서 이 성탄헌금을 좀 총신으로 보내달라라고 1차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이 밖에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18일까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3.1운동 참여교회와 유공자 발굴 작업 1차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다음 달 24일에는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3.1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민족 화합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일선교단체인 뉴코리아 윤은주 대표는 오늘 열린 통일비전 캠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북미 관계가 변화하는 지금 한국교회가 북한을 어떤 상대로 대해야 할지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붕한국과 뉴코리아, 예수전도단 등 19개 단체 등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뉴코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제로 12번째 통일비전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각 지역에서도 신년 할례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의 신년 할례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가 신년 할례회와 회관 개관식을 갖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희망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최병탁 회장은 40년 만에 인권선교협의회 회관과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교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조찬기도회와 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는 3.1절 100주년 기념예배와 행사를 오는 3월 3일 포항동부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삼척시 기독교연합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제주 기독교계 신년 할례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가 10년 조찬 기도회를 열고 국가와 지역사회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회장 표나일 목사는 행복한 삼척을 위해 삼척 지역이 더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동부연회가 신년 할례회를 열고 강원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최선길 동부연회 감독은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 교회협의회와 기장제주노회와 제주고신노회도 신년 할례회를 열고 새해에도 제주 복음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군산개복교회는 호남선교회 창시자인 전킨 선교사의 삶과 신앙을 기리는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남선교회 창시자인 전킨 선교사를 기념하는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전킨 기념사협회 이사장 전병호 목사는 전킨 선교사의 선교와 전도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군산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전킨 선교사 기념관 건립에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9도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